오늘은 어떤 종목을 살펴보면 좋을지 황혜수의 주력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 황혜수 차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주력 종목 공개해 주시죠. 오늘은 SM과 FMF 그리고 HFR, LIG 넥스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네 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종목 더 주력해서 보시겠습니까? 우선 SM을 말씀드리겠는데요. SM 같은 경우는 그 동사의 주요 아티스트 라인이라고 할 수 있는 NCT와 NCT 127 그리고 에스파의 그 앨범 판매 성장률이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꾸준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련된 매출 성장이 그 꾸준하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우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동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안정적인 성장 가운데 보유하고 있는 IP 가치가 재평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글로벌 최대의 어떤 오픈 메타버스 플랫폼인 더 샌드박스 내에서 SM 전용 테마 공간이 올해부터 구축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어떤 그 신성장 동력이 이익이 회수가 될 수 있는 원년이라는 점에서 어떤 성장 모멘텀이라든지 이익 성장성이 동종 업종 내에서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업체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SM 같은 경우는 창립 이래 처음으로 이제 주주 배당을 실시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이런 그 주주 배당을 실시하면서 주주 친화 정책에 어느 정도 동조하는 흐름을 보이게 되면서 장기적으로도 어떤 주가에 수급 개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라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FNF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FNF 같은 경우는 그 4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영업이익률이 32.4%를 기록하는 사상 최고 수준의 어떤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올해 어떤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우려감이 작용할 수 있지만 작년에 이어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이익 성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꾸준한 이익 성장과 이에 따른 주가 상승이 기대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동사 같은 경우는 내수 시장과 해외 시장, 특히 중국 시장에서의 성장세가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국의 어떤 오프라인 매장 역시 작년에 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 105개의 매장이 증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위드 코로나, 그 코로나 엔데믹에 더불어서 리오프닝에 대한 이런 매출 효과가 작년에 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 다시 한번 큰 폭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작년에 달성한 이런 높은 이익 성장률, 특히 마진율이 30% 넘게 달성한 것은 올해에도 계속해서 꾸준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FNF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주식 분할로 하기로 발표를 했는데요. 주식 분할을 통해서 어떤 주식의 투자에 대한 접근성도 높아졌기 때문에 향후 주가가 조금 더 탄력 있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매력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도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